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2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바이오 핫세븐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자면요. 1.23% 상승. 코스닥이 1.73% 상승했습니다. 자, 앞전 음봉을 강하게 말아 올리는 그죠? 그런 상황들 코스피 코스닥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은 기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보자면요. 기관이 지금 몇 거래일째 팔다가 오늘 2,884억 강하게 사주니까요. 앞전에 하락을 그냥 감아와라 버리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니까 그죠? 직전 고점 인근까지는 조금 있습니다만 저항 241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 시연했으니 매우 양호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의외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장 초반에 중국이 개장상 마이너스 1% 정도로 아마 빠졌다가 끌어당긴 걸로 보여지는데요. 중국발 폐렴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장세 다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 개장했는데요. 0.15% 하락 중입니다. 요새 야간장은 크게 뭐 우려할 정도 없고 야간장에 마이너스 보이더라도 중간장에서 그냥 다시 플러스 전환하는 경우 상당히 많으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은 0.34%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0.70% 상승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강세를 보일 것 같으니까 같이 시장 반등하는 그런 상황 연출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한번 잠깐 보자면요. 그리고 시장 종목 업종별로 어디가 강세였는지 한번 보시자면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으나 다시 끌어당기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전기전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의 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현대차 8.5% 상승하는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루 주춤했습니다만 하루는 아니죠. 며칠 주춤했습니다만 대번에 강한 반등 넣은 호텔신라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오늘 아침 방송에서 아모레퍼시픽하고 호텔신라 제가 매수 의견 드렸는데 뭐 퍼펙트하게 날라갔어요. 뭐 크게 많이 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중에 여러분들께 또 아침 무료 방송에서 사한 이후에 올라갔으니 뿌듯했어요. 자, 셀트리온도 176,500원권까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휴젤 9.64%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 종목들 오늘 강세 보인 그런 하루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5G 전일 좀 강세 보였기 때문에 오늘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데 내일도 강세 다시 바톤 이어받아서 제약바이오 약간 한 템포 쉬고 5G 다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바라건대 뭐 둘 다 강하게 가면 뭐 더 할 나위 없죠. 휴대폰 부품 관련주도 강세 보이고 반도체 소부장도 강세. 자, 지금 폐렴 중국에서 넘어와서 우리나라 확진 환자도 발생되고 하니까 마스크 제작하는 모나리자 온 상한가 시연했습니다. 인터넷 결제 관련 업체들도 강세 보이고 있고 자동차 부품의 현대위아도 강세 보였네요. 대체적으로 시장이 좋으니까 다 전반적으로 강세 보인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 이야기 하시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파악된 바는 없고요. 일단 기관이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니까 그죠? 오늘 좀 강하게 상승했어요. 경제 지표 크게 좋게 나온 거 없습니다. IMF에서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약간 낮춰잡았다까지는 아침에 확인된 바가 있어요. 자, 셀트리온, 여기 볼린저밴드 하단은 아마 지지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17만 2천 원권이거든요. 여기 지지 한번더 하면서 월선 돌파 시도 나오는 강한 양봉. 자, 내일이라도 한번더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됐으면 좋겠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 이틀째 쌍끌이 들어오고 여기 밀리는데 보시죠. 3일째 외국인 들어오죠. 오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일 솔루션. 뭐 20일 지지하니까 별 무리 없어요. 그죠? 별 무리 없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하락폭 보이다가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아직까지 추가 상승 충분히 할수 있다. 적어도 5% 이상 수익은 날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KMW라든지, 그죠? KMW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RFHIC는 하방 경직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5G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일 솔루션. 기간이 오늘 좀 들어왔네요. 아무리 퍼스픽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니 그죠? 확률 높다 그랬습니다. 성공. 수급은 좀 별로네요. 호텔신라 20일 인근에서 과감하게 사 그랬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사 그랬거든요. 98,300원에 매수 의견 드렸으니까 2,000원 조금 안 됩니다. 뭐 1.8% 9% 정도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20일 이평선 지지의 장대 양봉에 거래량 섰다. 양호. 기관이 좀 사들여 오늘 왔네요. 그죠? 삼성전자.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 30% 캡룰 따위는 아무 문제 없다 이겁니까? 아주 강세. SK하이닉스도 기관이 오늘 강세 보이면서 내일 추가로 여기 전고점 인근 강하게 돌파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전일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그죠? 그대로 끌어당기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네이버와 같은 종목들 강한 종목은 맞아요. 다만 이렇게 좀 토해낼 거확 예측이 되니까 여기서 딱 던졌습니다. 토해내기 전에 아직까지 매도한 포인트까지 안 왔어요.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 비교적 이 고점 부위예요. 고점 부위, 그죠? 보이시죠? 이 때문에 조금 한번더 추가로 가기보다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했고 일단 좀 던졌어요. 자, 카카오도 던져 한 이후에 밑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죠? 차익실현 잘 했어요. 좀 아쉬운 것들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은 좀 길게 끌고 가지 못하고 시장 조정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피해 나온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더못 먹은 것은 손실은 아닙니다. 더못 먹은 것은 손실은 아니에요. 그죠? 방어적으로 자세를 취했다 이겁니다. 시장 상황 봐가면서. 그죠? 시장이 이렇게 음봉 1%대 빠지는데 추가 하락하는 것이 더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방어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대차가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8% 날라버렸습니다. 와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자꾸, 급락 이후에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는,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현대차라든지, 그죠?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죠? 현대차를, 그죠?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 조짐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을 안 했으니까 예로 들었으니까 예만 들었으니까 그죠?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 강하게 현대차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돌파 시도 나오니까 좀 조정받고 이평선도 다 돌려내고 상승 전환한다면 관심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네요. 자, 뉴스가 엘리엇 현대차 그룹 지분 모두 처분. 지배 구조 개편 탄력 예고. 헤지펀드 맞죠? 엘리엇. 지분을 전량 처분하고 철수했다. 20개월 만에.
감나라, 배나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뉴스들 있었네요. 기아차. 기아차도 반등 시도는 넣네요. 자, 그러나, 최근에 자동차, 섹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하락 추세.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새롭게 관심 종목군들 조금 재정비해 봤습니다. 재정비란 말은 여기 500개, 600개 있는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 종목도 쭉 둘러보고 다시 관심권으로 이렇게 그죠? 재편입한 그런 상황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위쪽에 포진해 놨으니까요. 관심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번에 18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상황 나오지 말한 법 어딨냐 그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앞전에 보면 셀트리온도 대박 크게 올랐다 막 빠지고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런 부분 그죠? 이 갭 상승 얼마로 올랐습니까? 9% 올랐습니다. 갭 상승으로 그러다 막 쭉 빠졌습니다만 나오지 말한 법 없다 이겁니다. 그죠? 빈츠님, 은꽁님 8% 상승입니다. 여기 이런 상황 나오지 말한 법 없어요. 지금 현재 장세가 급등락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막 터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차하면 공매도 때리 애들이 놀래서 쇼커버링도 막 들어가면 그것이 강한 장대 양봉 형식으로 상승 강한 상승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예쁘게 양봉 하나 박았습니다. 추가로 강하게 추가 상승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일단 익어가고 있어요.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김치나 이런 것들도 그죠 숙성해 나가고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그죠 아주 맛이 최고의 맛이 되듯이 익어가고 있다 그죠. 빵 뚫고 18만 뚫고 적당하니 조정받고 딱 치고 가면 20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이번 투자의 목표는 20만원이에요 한 번에 간다 이 소리는 아니고요. 18만원권 여기를 강하게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만원 한번 노려보겠다. 20만원이면 거의 10% 훨씬 넘어가요 수익.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일 조정받았고 여기 강한 상승의 초입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4.94%로 저거 강하게 반등 나왔어요. 여기 공매도 세이들이 때렸거든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했습니다. 오늘 강하게 가니까 여기 공매도 때리는 애들은 같이 좀 환매수도 좀 했을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최고 현재 조금 강세에 여기 강세에 비하면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휴젤이가 분명히 여기 인근에서 괜찮다 그랬습니다. 40만 뚫으면 43만원 간다 그랬고 조정 좀 받는 듯 하다가 그대로 뛰어 올립니다. M&A 이슈도 좀 있고 화장품 그리고 톡신 필러 쪽에 강세를 보이는 업체 실적 개선 전망 나오면서 강하게 9%대 상승. 자, 잘난 척을 하는 것인지 그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그게 맞아떨어지는 확률이 높은 것인지 바이오 핫세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근 들어가서 1월 한 6일 정도에 바이오 핫세븐 들어가서 휴젤이를 나쁘게 이야기하는지 괜찮아 보인다. 다만 박스권 보이는데 40만 돌파하면 43만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지켜보시라. 돌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강하게 갔습니다. 자, HLB도 20일이 주춤하면서 쳐졌는데 밑에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20일권역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그죠? 자, 오주님 어서오세요. 헬릭스미스 별로라 이야기하고 계속 처집니다. 그죠? 신라젠 별로라 그랬습니다. 메지온 여기를 일단 지켜야 20만원권까지 강한 반등 가능해요. HLB 생명과학도 20일 60일 다 무너졌어요. 그죠? 빈츠님 아까 배웠던 거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만, 뭐, 이것도 넥라인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봐도 그렇고요. 조금 더 올려잡아도, 여기, 추세, 강력한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사실. 2% 가까이 반등은 했습니다만, 여기 21, 61이 무너지면서, 본인도 HLB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강세가 무너진 것 같네요. 이제 눈에 좀 보인다 이겁니다. 강세가 무너진 거 맞죠? 그죠? 무너졌네. 짧게 볼까요? 강세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특별한 이슈 없으면, 강하게 가기보다는 좀 추춤추춤할 겁니다. 자, 미국 자회사입니까?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바 있지 않습니까? 삼상의 환자에게 그죠? 리보세라닙 투여하겠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졌었는데 3차 말고 4차에 투여하겠다. 그죠? 그러한 뉴스 때문에 실망 매물도 좀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HLB는 지금 현재 좀 추세 많이 훼손돼 가는 상황이다. 다만 밑에 121과 20, 241을 받치고 있는데 9만원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셀트리온으로 접근하자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며칠째 계속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이 잘 가는지 HLB가 안정적으로 잘 가는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도 이제 상승 전환 강하게 한 이후에 좀 숨고르기 양상인데 밑으로 처진다더라도 32만 6천 여기는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됩니다. 메디포스트 상승 추세 완전 전환 이후에 좁은 박스권 정도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샬라님 어서 오십시오. 자, ABL 바이오 상승 강한 상승세 무너졌다 했습니다. 주춤주춤. G3BNT 자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여기 뭐로 자 여기 딱 되네. 자 빈츠님 여기 넥라인 무너졌어. 60일 강한 상승 추세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처지고 나니까 올라와도 이거 받친다 아닙니까? 한 번에 더 뚫고 한 번에 뚫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그러나 앞전 음봉을 그대로 말아 올리니까 좀 확률은 좀더 올라갑니다. 그죠? 원래는 여기를 잘못 넘어가요. 원래. 근데 강하게 이렇게 빠진 만큼 그대로 들어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자 다시 상승 추세에 전환되려면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타야 돼요. 3만원 인근으로 강하게 올라타면 다시 추세 복귀. 그렇지 않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는 여기 인근을 잘못 넘어갑니다. 2만 9천원 인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셀리버리도 여기서 적당히 챙겨야 된다 이야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저께. 자 이것이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강하게 그죠? 상한가 인근까지 갔으면 추가 상승해야 되는데 윗꼬리 막 달았죠. 꼬리는 뭐라고요? 꼬리는 뭐라고요? 우주님 꼬리 뭐? 꼬리는 저항입니다. 그 다음날 밀렸어. 또 밀려. 밀리는데 그 규모가 여기 양봉에 절반 가까이 지금 훼손하죠.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내일이 여기 직전 고점대 저항대를 돌파했던 시점이니까 여기 뭐로 역할을 한다? 지지 역할을 할 거거든요. 여기 지지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양호. 그렇지 못하고 퉁하고 깨져. 또 출렁출렁 거리는 상황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지금 인지하고 있죠. 60일 깨지고 내려와서 다시 상승 하나. 상승 시에는 60일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것이 넥 라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똑똑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야, 박수! 자, 오주님도 애들 케어하고 이제 좀 시간 났습니까?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닥터K가 맨날 뭐, 어때요? 살까요? 말까요? 하면, 그죠? 시원한 답을 안 해줬는데, 아모레퍼스픽, 사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좋죠? 그죠? 추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전고점 목표치입니다. 아모레퍼스픽 여기 올라가면 웬만하면 던집니다. 웬만하면 쭉쭉 끌고 가는 거 없어요. 그죠? 자, 그 대신에 조건은 있어요. 여기 딱 올라가는데 양봉 강하게 막
솟아오르면서 강하게 가면 던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강하게 올라가면 더 홀딩. 그렇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윗골이 아까처럼 뭐였더라? 이런 것처럼 윗골이 막 달고 하면 일부 차익실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쳐지죠? 다 던져 소리도 나옵니다. 그때 같이 잘 따라줘야 돼요. 그때. 아시겠죠? 대우조선해양, 아니 한국조선해양 여기서 던져 던져 할때 거의 다 던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조선 반도 피해내거든요. 이제 조금 적응될 때도 됐지 않습니까? 그죠? 템포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템포가 쭉쭉쭉쭉 끌고 가는 걸 끌고 갑니다만 끊어먹고 다시 사놓고 끊어먹고 다시 사놓고 하기 때문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그널 다음에 제시할 때좀잘 따라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젠벡스. 젠벡스 20일 무너지니까 휘청거리죠? 자, 빈처님, 오늘 예시가 잘 나오네, 비교적. 여기부터 추세를 이렇게 끌수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추세를 끌수 있어요. 왜? 20일 인근한 지역으로 이렇게 끌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20일도 넥 라인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이게 예시가 되네. 젠벡스. 그죠? 이해되시죠? 자꾸 아까 헷갈린다 했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딱 들으세요. 아, 이제 좀 텐션이 올라오네. 그죠? 빈츠님, 자꾸 모르겠다 하지 말고, 헷갈린다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딱 차리세요. 이러한 상황은 20일이 넥 라인 역할도 좀 한다고요. 그죠? 뭐 어떻게? 제법 강하게 올랐잖아요. 여기 60일 근처까지도 않고 이격이 좀 있죠? 그럼 추세선을 60일로 하기에는 좀 못해요. 이게 추세선이 여기 아래 꼬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 수도 있는데 이거 못해요. 그리고 이격 있죠? 이럴 때넥 라인을 20일도 넥 라인 역할한다라는 게 이게 바로 예시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해되죠? 그죠? 20일 강하게 무너지면 여기 잘못 올라탈 겁니다. 올라가면 자꾸 밀려요. 그러다 푹 빠지면 60일까지 빠지고 이평선 이거 돌아요. 야, 이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 야, 이제 좀필 받으려 그러네. 아우. 그죠? 아직까지 다안 끌어 올라왔습니다. 아, 되게 힘들어 오늘 조금. 컨디션 진짜 꽝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20일이 이렇게 눕습니다. 약간. 그죠? 그 다음에 60일도 이렇게 누워요. 20일이 이렇게 나중에 계속 빠지면 이렇게 처집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도 자꾸 여기 받쳐요. 만약에 20일을 잠깐 돌파하는 데도 여기 상승 추세 여기 있죠? 여기 가면 받쳐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밑으로 처지면 20일에 가서 반등해도 저항받고 밑으로 처질 때 60일에 약간 지지받다가 이거 지지에서 다시 올라타면 양호인데 못 올라타면 이제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넥 라인이에요. 그러한 상황들 보여줄 수 있는 게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그죠? 어떻게? 다시 넥 라인 무너졌다가 다시 상승 전환으로 되는 것이 이 케이스입니다. 보시죠? 강하게 가다가 그죠? 60일에 넥 라인 무너지니까 여기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죠. 60일 인근. 야, 진짜 살아있는 강이. 그죠? 60일 라인이 딱 저항 받으면서 무너지잖아. 그리고 여기서 자꾸 저항 받다가 성공한 케이스. 다시 회복된 성공한 케이스가 아프리카 TV입니다. 이렇게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면서 좀 갑니다. 그죠? 성공. 다시 추세 복귀 성공. 그러다가 상승 추세 다시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N자 목표치만큼 나오고 나니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아까 설명해드렸죠? 낙폭과대 종목들 N자 목표치 달성 이후에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여기 포인트 이거 하나로 큰 매매의 기법 한세 가지 가르쳐드렸는데 그죠? 강력한 상승 추세 무너지면 60일이 주로 추세선 역할도 하는데 여기도 그 적용됩니다. 20일이 강력한 추세선 역할을 하는데 여기 무너지니까 그다음 천천히 가봅시다. 반등하는 듯해서 무너지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60일도 무너뜨리니까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죠? 그리고 자꾸 터치하면 무너진다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종목인지 좀 기억이 잘안 나네. 그죠?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전기의 예전 모습으로 설명을 하면 할수 있어요. 와우. 예전 모습.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인근 가면, 끝내주기 삼성전기도 올라왔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2018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인근부터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자꾸 20일을 훼손해. 근데 또 올라가? 그럼 여기 20일을 위해서 자꾸 놀아야 되는데, 밑으로 또 출렁해. 그러면서 자꾸 20일을 터치하죠. 깨고 내려오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져요. 그죠? 60일을 못 지키고 확 무너지죠? 올라타죠? 이거 다시 복귀 못하면 밀릴 겁니다. 그죠? 크게 출렁한 거. 추세 강하게 가던 종목은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밀리면 여기 120일 인근 아닙니까? 리바운드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라탔으면 추세 복귀되려면 아프리카 TV처럼 여기 잘 지지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또 출렁. 반등 나와도 여기 넥라인 또 무너진대. 가니까 튕겨 내려오잖아. 추세 끝입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 완전 전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추세의 시작과 추세 전환 되려는 박스권 그리고 하락 추세 전환. 이게 상당히 오늘 중요한 내용이네. 와우. 그죠? 그리고 다시 추세 전환. 그죠? 삼성전기의 케이스로 상당히 추세에 대한 부분들 설명이 많이 되네요. 이거 강의 자료로 캡처해가지고 나중에 강연 오시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래도 잘난 척 하는 거냐? 이래도 잘난 척 하는 거냐? 황마. 아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성의껏 하나라도 알려드리려고, 응? 줄거 가면서 일일이 캡처해 가면서 저장해라 하고, 강연회장 오면 126페이지짜리 필살기 주면서 강연하는 사람 봤냐? 아이고. 다시 재상승. 이게 추세의 아주 기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식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주식은 이런 상승 추세에서 해야 돼.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런 하락 추세에서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걸 다 표해버리면 조금 그런데, 아, 그래도 뭐, 눈에 확 들어오네. 자, 1번과 같은 상승 추세에서 해야 되고, 2번과 같은 하락 추세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2번과 같은 하락 추세에서는. 다시 돌아서니까 삼성전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죠?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횡보하면서 재반등 하려고 막 해도 다시 재상승 못하니까 확 하락 추세로 무너지고 이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넣다가 이제 완전 다 돌려낸 그런 상승 추세 전환. 이 추세에 상승 추세 상승, 그리고 횡보, 재상승의 추세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매는 1번 상승 추세에서 하라. 이게 주식이에요. 대전제예요, 사실은. 상승, 횡보, 그리고 재상승의 추세를 확실히 보여준다. 그죠? 캡처. 그리고 빈츠님 벽에다가 붙이도록 보내드릴게. 태어나면 붙이세요. 일단 저장. 추세의 시작과 삼성전기. 그리고 이것은, 아, 카톡 다시 열어야 되네. 열면 되지. 그리고 후성은 사실 어저께 오늘 정도 담았어야 돼요, 우주님. 그죠? 근데 뭐 괜찮다 이렇게 딱 보여줬잖아. 그죠? 이런 패턴 잡아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오늘 4.6% 간다 아닙니까? 며칠 전부터 자꾸 넣어놓고 자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좀 샀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돈들이 다 별로 없으니까. 그죠? 자, 우주님, 이러한 종목을 잘 보면서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 사놓아야 돼요. 그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이런 거 자꾸 눈에 익히세요. 삼성 SDI로 따진 점이 여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게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날아간다 아닙니까? 뭐꼭 그렇게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양이 엇비슷해. 그죠? 약간 삼성 SDI가 여기 권역에서 빵 뛰었다면 구성은 이 이평선 다 돌파하고 그냥 슬슬슬슬슬슬 횡보하다가 딱 뜨거든요. 이거 추가 상승 만 원까지도 갈수 있어 보여요. 그죠? 잠깐만, 빈초님. 야, 그죠?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우주님도 아시겠죠? 저런 포인트 눈에 자꾸 익혀요. 그리고 그러한 포인트 나오는 종목들 과감하게 나중에 사놓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 하나, 그죠? 또 포인트 뭐? 이런 포인트 하나, 20일 딱 지지하는 모습, 강하게 가다가 20일 눌림목, 호텔신라 사 이랬는데 샀는가 모르겠습니다. 산 사람 없죠, 아무도. 유료방 회원들은 돈이 지금 풀로 차 있어서 뭐 그렇다 칩시다. 이런 포인트들 20일 강하게 올라가는 조정 딱 받을 때 20일 지지할 때 이때 사놓아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 눈에 좀잘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매매 포인트 잡기 좋습니다. 자, 일단 방송 한번 끊고요.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핫세븐 방송 해봤습니다. 오늘 기관이 오래간만에 매수자 들으면서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1% 이상대 강한 상승세 의외로 전일의 음봉 말아 올리는 양봉 시연하면서 강세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아직 개장 전입니다만 선물상을 봤을 때는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추천 방송 이번에는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폴더 올려 놓을 테니까요. 1회부터 20일회까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면서 공부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